날씨가 진짜 덥다. 시작할게요. 일단 현병템 오늘은 약 막간을 이용해야죠. 현병템 드랍 장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은 보자. 아직 저도 못 얻었는 거고. 아, 나 저는 얻었다. 이건 스토리 모드예요. 스토리 모드에서 더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, 액트 2 음악이죠. 음악 칼슘 전초기지 스토리 모드. 만약에 근데 스토리 모드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가 있더라고. 스토리 모드의 칼슘 전초기지 스토리 모드 음악. 확실한 건 아닌데 몬 모드로 하지 말고 2막까지는 금방이니까 몬 모드를 말고 스토리 모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여기를 돌다 보면 겁나게 안 나와. 학살자 리그레브라고 이런 보라색 몹이 있어요. 얘는 베아트죠. 학살자 리그레브. 난이도는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. 난이도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. 학살자 리그레브라는 몹을 잡으면 거기서 드랍이 돼요. 근데 잘안 나와요. 저는 한 10시간 넘게 했나? 왕의 배우자라는 형편이고요. 왕의 배우자. 보라색 몬스터? 보라색 몬스터가 없으면 칼바른 사막. 여기 양 사이드 두 군데 다 뒤져보고 없으면 리방하시고요. 학살자 리그레브. 추천 퀘스트는 2막 검은 영혼석, 영혼석 보관실. 2막 검은 영혼석, 영혼석 보관실. 이 상태에서 누르면 그냥 웨이포인트 말안 찍고도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포탈이 하나 열려 있어요. 이렇게 열려 있죠? 카신 전초기지. 학살자리 그래브. 그냥 노란색 몬스터 아니에요. 네, 보라색이에요. 카신 전초기지. 겁나 안 나와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아직 안 되겠다. 카신 전초기지 학살자 리그레브로 잡으시면 돼요. 이게 왕의 배우자를 줘요. 왕의 배우자.